안녕하세요. 미쉬영입니다. 리얼리티 TV 쇼 프로그램으로 2019년 3월 방영된 셀링 선스틀을 보려고 합니다. 미국 LA의 헐리우드 리얼 이스테이트 에이전트 회사인 오펜하임 직원들의 일과 삶을 엿볼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셀링 선스틀입니다. 오늘은 크리셜이 입사하기 전 제이슨이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고 공표를 하는데 다른 직원들의 반응을 보고 제 이순의 직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시지요. I can tell how well this is gonna go. 매우 빠르게 말하였는데 잘 들리셨나요? 제 이순의 직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지내며 진행될지 짐작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이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어떻게 흥미롭게 진행될지 짐작이 되시나요? 이번 장면은 오펜하임의 사장 제이슨이 신입 사원이 들어온다고 하자 메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니까 제이슨이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보시지요. Her personality, you think she'll get along? Yeah, I think she. I would not bring anybody on that I didn't think would gel. Even Christine. Her personality, you think she'll get along? Yeah, I think she. I would not bring anybody on that I didn't think would gel. Even Christine. Her personality, you think she'll get along well with everybody? Yeah, I wouldn't bring anybody on that I don't think would gel with all of us. Even Christine might like her. 당신이 생각하는 그녀의 품성은 그녀가 모두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우리 모두와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데려오지. 크리스틴조차도 그녀를 좋아할걸. 여기에서 살펴볼 점은 누구누구를 어떤 활동이나 조직에 채용하다 데려오다라고 하는 브링 썸바디온입니다. 그리고 대표인 제이슨이 크리스틴조차도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크리스틴의 성품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지요. 예를 볼까요? 다음은 메리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I bust my ass. I'm always on call. I bust my ass. I'm always on call. I bust my ass. I'm always on call. 나는 똥끝이 타도록 일하지요. 언제나 전화 중이에요. 여기에서 버스트에서는 어떤 것을 완성하거나 달성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쓰거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비속어입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 장면은 크리스톨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My job is to take the stress on and let you enjoy the process. It's definitely breathtaking. My job is to take the stress on and let you enjoy the process. It's definitely breathtaking. My job is to take stress on and let you enjoy the process. It's definitely breathtaking. 내일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당신이 그 과정을 즐기도록 하는 거예요. 확실히 숨막히는 것이죠. 여기에서 take on은 자신의 부담, 어려움, 책임 등을 참다, 받아들이다의 의미입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 장면은 메리가 부동산 중개인들의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We're a badass crew to hang out with. Yeah, you have tough thick skin. We're a badass crew to hang out with. Yeah, you have tough thick skin. We're a badass crew to hang out with. You have to have thick skin. 우리들은 서로 어울리기에는 못된 동료들이지요. 우리들은 낯가죽이 두꺼워야 해요. 여기에서 thick skin은 우리말의 표현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공격이나 비판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요. 낯가죽이 두껍다 정도의 표현입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은 메리가 오펜하임의 다른 직원인 다비나와 언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You were throwing me under the bus. Hey, you could have owned up to it. You were throwing me under the bus. Hey, you could have owned up to it. You were throwing me under the bus. But you could have owned up to it. 내가 배신하여 나를 곤경에 빠뜨리게 만들었잖아.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정했었을 수 있잖아. 여기에서 throw someone under the bus는 일반적으로 서로 간에 잘하여주다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을 하며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릴 경우 사용하는 관용어이지요. 또한 own up to something은 어떤 것을 하는데 인정하거나 자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이번 장면은 마야가 고객과 통화하면서 해당 부동산 매물이 매우 싸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I think it's a steal. 그것은 거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스틸은 물건의 진정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는 뜻이며 훔친 것과 같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공짜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 장면은 크리셜이 신입 사원으로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 겁먹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볼까요? I was a little intimidated. I'm not gonna lie. I was a little intimidated.
I'm not gonna lie. I was a little intimidated. I'm not gonna lie. 나는 조금 겁먹었어요.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여기에서의 intimidated란 당신을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 소심하게 만들거나 겁먹게 하는 것, 협박하는 것 등을 말하며 보통은 폭력적인 위협 때문에 겁먹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사어는 신체에 대한 위협에서 발생하는 짧은 시간의 공포를 의미하는 플라이튼과 실제적인 공포라기보다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우려를 의미하는 알람과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한번 볼까요? 또한 인티미데이트와 스케어의 차이도 있지요. 인티미데이트는 외부로부터 기인한 겁먹음을 말하고 스케어는 자신으로부터 기인함의 차이가 있어요. 스케어는 겁먹음의 느낌을 묘사하는 것이고 인티미데이트는 어떤 요소에 의한 상황을 말함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 장면은 제2순이 새로 신축하고 있는 고급 주택을 직원들과 같이 찾아가 구경시킨 후 루프탑에 올라 팀원을 향해 하는 소리입니다. Bring it in team. Bring it in team. 다 같이 한번 끌어들여 보자. 여기에서 bring it in 이란 어떤 특정 활동에 관여하게 하거나 끌어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 장면은 마야가 잠재 고객에게 집을 소개하여 주는데 잠재 고객이 마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Look at this. It's just meant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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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보세요. 딱 맞네요. Be meant to be는 특히 어떤 것으로 의도되었다. 그렇게 되도록 운명지어졌다. 등의 뜻이 있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 장면은 레스토랑에서 메리와 여동생이 식사를 하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메리가 회사 분위기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Okay, so this team has been working together very like closely for a long time. Okay, so this team has been working together very like closely for a long time. Okay, this team had been working together very like close knit for a long time. Okay, this team had been working together very like close knit for a long time. Okay, 이 팀은 오랫동안 긴밀하게 같이 일해왔지. 이곳에서 close knit는 서로 돌보아주는 친구 같은 그룹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은 메리가 과거 이야기를 하기 전 에피타이저를 주문하는 장면입니다. I think you like the little I think you like the little gem lettuce. I think you like the little gem lettuce. 나는 내가 작은 잼 상추를 좋아할 것 같아. 여기에서는 에피타이저인 잼 상추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잼 상추는 작은 상추로 식감이 매우 아삭아삭하고 에피타이저로는 매우 좋아요. 모양은 이렇게 보여요. 귀엽지요? 다음은 메리가 과거에 불행했다고 하면서 그냥 예쁘게 포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I'm not gonna sugarcoat it. It sucks. I'm not gonna sugarcoat it. It sucks. I'm not gonna sugarcoat it. It sucked. I'm not gonna sugarcoat it. It sucked. 나는 그것을 포장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꽝이었어요. 여기에서 수가 코드란 받아들이기 좋거나 이해하기 좋게 마치 사탕으로 덮어 달콤하게 말하는 것을 뜻하지요. 사탕 발림으로 말하다. 예를 볼까요? 다음은 메리가 과거에 자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So that's why I think I have this like heavy need to like please people and fit in. So that's why I think I have this like heavy need to like please people and fit in. So that's why I think I have this heavy need to please people and to fit in. So that's why I think I have this heavy need to please people and to fit in.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맞추려는 지나친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야. 여기에서 fit in은 그룹에 동화되다, 받아들여지다, 어떤 것과 조화롭게 섞이다, 끼어 맞다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볼까요? 이번 장면은 크리스틴이 잠재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Come and take a look at the master. I think it's gonna really awe and shock you. Come and take a look at the master. I think it's gonna really awe and shock you. Come take a look at master. I think it's gonna awe and shock you. Come take a look at master. I think it's gonna awe and shock you. 이리 와서 죽은 간 메스터를 보세요. 당신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생각해요. 여기에서 오 앤드 쇼크로 표현하였지만 일반적으로는 쇼크 앤드 오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나온 용어로 전쟁터에서 적군의 싸울 의지를 꺾고 상대방을 마비시키기 위해 가공할 만한 힘의 사용과
군대에 배치를 하는 신속한 지배라는 전술을 말합니다. 예를 볼까요? 다음은 크리스틴이 고객에게 집을 보여주면서 부동산업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Okay. Real estate is a mind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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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은 심리 게임이지요. 여기에서 심리 게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연애 과정과 같이 상대방에게 혼동을 주거나 당신이 어떤 것을 하도록 이끌거나 성가신 것을 하도록 하거나 하여 심리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볼까요? 다음은 메리가 애인인 로메인을 만나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로메인에 대한 첫 느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He hopped my car and my jaw like hit the floor. He hopped my car and my jaw like hit the floor. He hopped in my car and my jaw like hit the floor. He hopped in my car and my jaw like hit the floor. 그는 나의 차에 탔고 나는 놀라 자빠졌다. 여기에서의 조 히트 더 플로어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놀랐다는 것으로 턱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유사한 표현으로는 조 드롭이 있어요. 예를 볼까요? 다음은 크리스틴이 메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She is my ride or die b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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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내가 죽고 못 사는 친구이지요. 여기에서 라이드 오어 다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극도로 충성인 것을 말하지요. 이 용어는 원래 자전거를 탈 수 없다면 죽는 게 나아라는 표현에서 유래했는데 함께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나누는 사이로 풀이하면 되겠지요. 이 표현은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에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I will ride or die with you에서 나온 말이라네요. 비록 죽을 지언정 당신 차를 타고 가겠다는 의미이지요. 예를 볼까요? 이번 장면은 메리가 크리스틴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서로 친구 사이지만 극과 극으로 다르다고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Like we are polar opposite. Like we are polar opposite. We are polar opposite. We are polar opposite. 우리는 극과 극이지요. 여기에서 폴라는 극을 말하여 극의 반대편에 있음을 말하니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크리셸에 대한 신입사원 환영 식사 자리에서 크리스틴이 한마디 말을 하자 모두가 크리셸에게 잘 대하여 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Be nice. Yeah, be nice. Be nice. Yeah, be nice. Be nice. Be nice. 잘 대해줘. 여기에서의 be nice란 표현은 매우 간단하기에 기억하고 있으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크리스틴이 크리셸을 어떻게 대할 줄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I'm just gonna haze for a little bit. I'm just gonna haze for a little bit. I'm just gonna haze a little bit. I'm just gonna haze a little bit. 나는 그저 약간의 군기를 잡을 뿐이지요. 여기에서는 헤이즈의 슬랭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의미 없거나 어려운 것으로 못살게 굴거나 모욕을 주는 등 군기를 잡다의 의미가 있지요. 뜻을 영어로 볼까요? 다음은 크리셸이 크리스틴이 자기에게 못되게 하자 자기는 어떤 사람이란 것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I have a long f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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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참을성이 많아요. 여기서 fuse는 폭발물과 연결하는 선인 도화선을 말하므로 도화선이 길다는 표현은 폭발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되어 참을성이 많다고 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는 short fuse라는 표현을 쓰면 참을성이 없어 성격이 급한 경우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볼까요? 미드가 쉬워지는 영어 미쉬영이었습니다. 리얼리티 쇼 셀링 선셋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